안녕하십니까. 이 문화 충격 새로운 시즌, 바로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이황입니다. 이 문화 충격 시즌2는 최신 뉴스부터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그 속에서 이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발견하는 유니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어 두 번째 에피소드, 이 정확한 정보와 치우치지 않는 뉴스,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원영석 기자와 안주영 씨, 이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이 4인 4색 문화 충격 시즌2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문화 충격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 끝나고 이제 각자들 반응들 들으셨을 텐데, 뭐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어땠어요? 아우, 이왕 기자님 외모가 출중하시다니 잘생기셨다고. 뭐 디스하는 건가요? 전략각이에요? 아니, 그냥 잘생겼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잘생겼다고 하는 게 주변에 또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리고 우리 원 기자님은 너무 이게 박식하신 것 같다, 똑똑하시다 이런 얘기가 어제 대본이 있으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킬라그램 씨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또 저희 지인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아, 정말요? 주영 칭찬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주영 씨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저에 대해서요? 네. 아니 그 노트에 좀 뭐 좀 쓰면서 얘기를 하라고. 아, 지인분들이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네. 아, 꽃 한 송이 있어요. 네. 꽃인지 아닌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그게 많았어요. 다 제각각 색깔이 다 사인사색이라고. 맞아요. 그 느낌이 좋은 얘기네요. 예, 강했다 이런 네, 느낌이 많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시죠. 예. Let's go! 화이팅!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제 LA와 이 캘리포니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주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인타운 소식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한인타운, LA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현실이라는 이슈입니다. 이 LA시 각종 범죄율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수치상으로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이 치안 수준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프로퍼티 그룹이 이 2023년 지난해 범죄율을 평가해서 LA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1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LA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딘 줄 아시겠어요? LA 다운타운 아닐까요? 아니, 보통 여기 써놓으셨어요? 아, 여기. 아니, 써놓은 걸 자꾸 물어보면은 아니, 저기 앞에 우리가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지. 앞에 보시죠. 앞에 보시면 이 10 most dangerous neighborhoods in LA, 아, Los Angeles. 네. 그 1위가 네. 지금 다운타운이고요. 네. 그리고 이두 번째가 웨스트 아담스고. 예, 그런데 이 다운타운이 이 노숙자 수 증가와 소매치기 그리고 강도 등 이 각종 강력 범죄들이 줄을 이으면서 LA 다운타운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53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30%. 거의 스키드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점은 이 가장 범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던 지난 에피소드에 짚었었죠. 스키드로우가 네. 3입니다. 아, 스키드로우가. 네, 스키드로우가 그러네요. 3이고. 저는 이제 사우스 로스앤젤레스나 컴턴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아 그러니까 스키드로보다도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LA 다운타운 네. 위험하다는 거죠. 네, 다 위험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사우스 LA나 컴튼은 저희가 위험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치안율이 투입이 많이 돼 있겠죠. 다른 곳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LA 한인타운은 총평가에서 9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네. 네, 지금 LA 한인타운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갱단과 마약 관련 범죄 그리고 성매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꼽혔는데 예, 여기서 한인타운 사시는 분이 이제 저희 원영석 기자 말고는 아니, 저는 저도 한인타운은 안 살죠. 아, 그러니까 빼고 예, 빼고 다 한인타운인가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아, 오렌지. 한인타운. 네,
한인타운. 오렌지 카운티는 이 가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안전한 곳으로 꼽힌. 아니 오렌지 카운티 일부 도시들은 미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도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어바인 같은 경우는. 어쩐지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안주영 씨는 네. 그러면 한인타운 사시는데 좀 네. 어때? 아, 특히 여성으로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은 아니지만 좀 얼마 전에 웨스턴 길을 좀 이른 시간에 제가 이제 새벽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 길을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네. 이렇게 되게 좀 야한 옷을 입고 오?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남성분을 기다리는 그런 성매매 아, 비슷하게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와 이게 정말 한인타운이 위험해지는구나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웨스턴 길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주들이 맞아요. 이제 그 여성분들을 풀어서 네. 네. 예, 그 성매매를 이제 몰래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경찰들이 이 네. LAPD를 취재를 제가 이제 막내 시절부터 계속 꾸준히 LAPD를 취재하다 보면 제가 한번 나간 적도 있지만 그 올림픽 경찰서 경찰관들이 그 성매매 옷을 입고 그 여성 옷을 네. 입고 나가서 이제 잠입 취재 아니 잠입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경들이 그렇죠. 여경들이 그래서 잠입 수사를 하다가 이제 차 문이 이제 서서 너 나랑 같이 갈래? 이러면 네. 거기서 잡히는 거야. 아,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 언더커버로 이렇게 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지만 저도 네. LA 한인타운을 사는데 아 이게 노숙자들이 이제 뭐 새벽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맞아요. 새벽 2시, 3시 맞아요. 정말 시끄럽죠. 뉴욕에서 제 친구가 네. 한번 놀러 왔었는데 이제 LA 가면은 길 가는 노숙자들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드디어 느껴볼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그거 100% 일어날 거다 그런 네. 사실 오렌지 카운티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도 조금 홈레스가 요즘에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다운타운이나 스키드로 같은데 비교할 수는 없죠. 네. 이게 보면 이게 아까 잠깐 주영 씨가 언급했는데 그 매춘부들이 좀 다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 탑10 도시 보면 위험한 도시. 그러면 사우스 LA 저는 이제 사우스 LA 타고 이렇게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그 여성들이 맞아요. 이렇게 좀 야한 옷을 입고 이렇게 와. 그 길거리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럼 네. 아침 일찍부터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 전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한인타운이 LA에서도 가장 위험한 10곳 중에 속해 있다. 그 중에서도 9위다라는 점 한번 짚어봤고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잖아요. 한인타운 보면은 굉장히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노숙자도 많고 네. 맞죠. 악취도 나고. 예. 알겠습니다. 맞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 두 번째는 훈훈함과 더불어서 이 안타까움을 좀 더하는 소식인데 이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 아시죠? 노인 센터라고 잘 알려져 있는 네. 저기 사진에도 보시면 많은 분들 이제 그 노인 센터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네. 센터에서 매일 200명에게 이 선착순으로 무료 점심 제공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 한인들의 빈곤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빈곤율. 근데 도시락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네. 한번 짚어보시죠. 네. 이 LAC 노인국은 오는 16일부터 이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들과 이 저소득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기사는 라디오 코리아 박형경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이 정말 감사하고 훈훈한 소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시니어와 한인 저소득층의 빈곤이라는 어두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제가 한 예를 짚어보겠는데 네. 이 올해 72살의 이 한인 A씨는 일과를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이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들을 찾아갑니다. 이 네. 생계를 위한 조치인데 그렇죠. 이 A씨는 한 달 생활비가 $1,00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고, 네. 이 거주지를 구할 수가 없어 하숙을 하는데 이 하숙비를 내고 나면 이 식료품을 살 돈이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볼까 하고 식료품을 이제 받으러 가는 것인데요. 이 철저한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비단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좀 짚어봤더니 LA 카운티 소셜 서비스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지난해 8월 기준 이 메디켈과 켈프레시 그리고 간병인 켈웍스 등 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개 이상을 혜택을 받는 한인은 무려 34,896명. 와, 맞네요.
굉장히 지금 많은 거예요, 네. 이건. 네. 그리고 또 연방 센서스국의 통계를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 LA 카운티 한인 인구는 23만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15%예요. 그러네요. 3만 명이면. 네, 그렇죠. 근데 7명 중에 한 명이 정부 지원 없이는 생활이 힘든 빈곤층이라고 추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오는 16일부터죠. 오는 16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긴 줄을 센터에서 늘어설 그쵸. 수 있는. 그 아까 뭐 도시락 사진 보셨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도시락이 전자레인지가 돌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전자레인지 돌려서 바로 이렇게 섭취를 네.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좀 뭐 주변인들 중에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이렇게 저소득층 한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다른 뭐 아까 말한 킬라의 뭐 오렌지 카운티는 이제 부유층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킬라의 오렌지 카운티. 킬라가 있는 저의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근데 한인타운은 좀 뭐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에 반면 그에 반해서 이렇게 좀 그 빈곤에 시달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킬라그램은 좀 뭐 주변에 계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주변에는 없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렌트 비용이나 사실 너무 비싸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20대를 보냈으니 한국에서 월세를 내는 거에 익숙하다가 여기에 오면은 제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세 내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버는 게 한 2,000불에서 1,500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사실 월세 내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빈곤층이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는 미친 가격이에요. 연방 그렇죠. 연방 기준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 중에서 이제 30% 그러니까 그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를 내게 되면 이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 한인타운은 다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한인타운이 왜냐면 원베드룸이 한 2,000달러 2,000 되지 않나요? 아니면 2,000 옛날 2,000 400불은 해요. 최소. 아, 진짜 힘들어요. 지금 원베드가 좀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치면은 보통 3,500불이 넘고요. 한인타운에 괜찮은 아파트는 지금 그리고 스튜디오가 2,000불이 넘죠. 맞아요. 네. 스튜디오가 2,000불 넘죠. 그 진짜 힘든 생활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그 아시아계 분들이랑 미국 분들 오늘은 제가 질문을 안 해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먼저 하시기. 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시기. 지난주에 너무 놀랐대. 그래서 자꾸 질문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질문 안 받고 먼저 치는 것 같아요. 먼저 좋네요. 네. 그래서 그 미국 노인분들의 그 만족도가 80% 정도라고 하면 네. 아시아계가 한 54%고 한국 노인분들이 한 40% 정도 된대요. 그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만큼 그 고물가에 좀 부족한 그런 생활 형편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인 노인분들이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그 시점이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함께 또 이렇게 그때 굉장히 우울해지셨대요. 그러고 이제 노인분들 두 분이서 같이 사시다가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무려 2주가 지난 뒤에 발견이 된다는 그렇죠. 예, 가까운 노인인데 독거 일자리 100골로 발견되시는 경우가 그렇죠. 슬퍼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차라리 한국을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노인분들도 그래서,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만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자주 전화들 하시고 예, 그런 얘기를 하죠. 혼자서 너무 이렇게 그 폐쇄적으로 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인타운 내에 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LA 한인타운 네, 시니어 센터 앤 커뮤니티 센터가 정말 굉장한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일이죠. 저는 이런 센터들이 정말 한인 노인들이 정말 편하게 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나 서비스들이 좀 많아졌으면 맞아요. 좋겠다. 동의합니다.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가장 봉사 활발하게 그럼요. 멋지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센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네, 이번에는 싸움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뭐 싸움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정관은 무용지물인 LA 한인축제단의 이사 집단 제명 사태입니다. 네, 지난 3일 LA 한인축제단 배먼 이사장을 주축으로 이 벤 팍과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등 4명이 다수결로 김준배와 박윤수, 최일순 등 이 이사 3명을 집단 제명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이제 녹취 파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저 김준배 이사님 저 얘기하고 며칠 전에 사장님께 뵀었는데 30분 동안 만나주지도 않으셨잖아요. 브랜든 이사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브랜든 이사님 뭐, 아버님 같은 거 안 만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브랜든 이사님 드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식적으로 나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저기요? 왜 그러세요? 아까 개인적으로 거기 드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널장님 사람까지 보다 널장님 이거는 자 이야기하지 맙시다.
네, 지금 방금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배무한 회장 목소리가 제일 마지막에 네, 그렇죠.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두 분은 좀 생소하실 거고. 어, 어떻게 아셨지?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네. 저기 지금 이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아까 방금 목소리로 들으셨던 배무한 이사장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지난해 이 7월 24일 제가 이제 첫 기사를 썼었는데 제50회 LA 한인축제를 놔두고 이 재단 이사회에서 신구 이사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네. 카마 USA와 SM USA 등 시니어 모델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오, 저도 한인축제를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시니어 모델 쇼 하는 것도 다 봤었어요. 이제 거기서 잡음이 나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브랜든 이사가 이 좀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네. 이사들이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이제 카마 USA랑 한다 했다가 뭐 SM USA랑 한다 했다가 이제 말이 치고받는 와중에 이제 그 SNS에다가 단체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저도 그 문자를 봤는데 카톡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체인데 예. 조금 이제 브랜든 이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혈기왕성한 좀 젊은 이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배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방금 뭐 녹취를 들으셨겠지만 뭐 제가 사과하러 갔는데 사과를 안 받아 주셨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브랜든 이사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7월 25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죠. 예, 그 뭐 예, 연이어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친구 이사들 간의 고성과 비난이 오고 갔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다음 이어진 안건이 신임 이사 회비 납부와 자격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이사라고 하면 이제 브랜든 리, 알렉스차, 벤팍 이사가 되겠죠. 이 정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단 정관 제5장 이 15조 4항에 따르면 이사 납입금 미화 1만 달러, 그러니까 만 달러죠. 를 재단에 납부한 자가 이사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부를 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회 확인 결과 이 세 명이 방금 말한 세 명이 5천 달러만 납부된 것이 임시 이사회에서 확인이 된 것이죠.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네. 정관에 따라서 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네. 그 벤파크와 알레스자 브랜드니. 네. 자, 그래서 그날 이제 또 옥신각신 또 말투툼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브랜드니 이사와 알렉스자 그리고 벤파크 이사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아, 그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 세 명. 사진에도 나왔어요. 네. 아, 정말. 그 세 명이. 네. 약속이라도 한 듯, 5,000달러, 나머지 5,000달러죠? 나머지 5,000달러 체크들을 거기서 납부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사로 그러니까. 영업한 지는 벌써 몇 년 된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방금 네? 제가 정관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미화 만 달러를 낸 사람만 이사 자격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5,000달러만 냈다라고 하면, 킬러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재단에 대한 좀 정보가 저희보다는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 재단 모르고. 네, 그것만 듣고 봤을 땐 좀 어떠세요? 이게 5,000불밖에 안 냈으면 그럼 따지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만 불을 원래 네, 냈어야 되는 1년에 한 번 내는 건가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입회비로 그러면... 일단 저는 뭐 입회비가 있고 막 그렇게 돈을 내서 이사가 된다는 거는 조금 그 자체가 조금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지만 뭐 5,000불만 냈다면은 또 그거를 걸고 넘어질 수는 있겠죠. 네. 너네 왜 5,000불 또 안 냈어? 하고. 네.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시간별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20일입니다. 그래, 지난해 12월 20일이죠. 굳게 잠긴 LA 한인축제재단의 문. 이날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잠겨 있었다면서 네,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 진짜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들이 오가는지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이 벽들이 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밖에서 크게 얘기하면 다들 이 얘기를 하니까 저 때가 생각나요. 옛날에 한미동포재단이 있었어요. 네. 한미동포재단 있잖아요. 네. 한인회관 관리한. 거기도 이사진 회의를 할 때 기자들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궜어요. 아, 맞죠. 네, 아마 사실 종종 있는 일인데 또 한번 짚어보죠. 못 들어가게. 기자님들 최고. 비공개로 진행됐던 LA 한인축제재단의 12월 정기총회는 2023년 축제 결산 감사 그리고 내년 축제 준비
그리고 주제, 그리고 예산 편성, 이사장 선출 등 각 안건들에 대해서 단 한 건의 의결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이거 의사봉을 못 두드린 거예요. 네. 뭐 여기서도 뭐 고성이 오고 갔고 뭐 예, 중간에 뭐 경찰도 부르고 그래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자, 이 LA 축제에 대한 지난해 12월 내부 감사만 진행을 했었고 당시에 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내부 감사만 하십니까? 외부 감사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괜찮습니다라고 어물쩡 그냥 넘어갔어요. 네. 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정관 제3장 5조 4항 감사 항목에는 LA 한인축제재단의 회계와 행정감사를 위해서 두 명의 감사를 두고요. 정관에 따르면 네. 이사 가운데 한 명과 외부 인사인 회계사 한 명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총 두 명이죠. 축제 당해 그러니까 근 연도에 12월 이사회에서 감사보고 의무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는 내부감사로 끝내더니 이 올해는 캘리포니아주 검찰 고발건들을 들어서 외부감사만 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 지금 그 일부 이사들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고발장이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거예요. 자, 이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세 명 이사, 브랜든리, 벤파, 알렉스 차가 그 젊은 이사 네, 젊은 이사. 세 명 이사. 네. 5,000불만 내고 들어왔었다. 네. 처음에. 예, 처음에. 근데 그거는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 확인이 사실로? 자, 드러났다라고 네. 표현하기보다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다. 예. 근데 그러면 5,000불씩 당일 날 냈고 나머지 5,000불을 그날 냈죠. 네. 네. 이건 뭐 제가 보고 이제 전하는 내용이니까요. 네. 네. 이에 대해서 벤번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7월 25일 임시 이사회에서 자신이 브랜들리와 알렉사 벤파 이사는 $5,00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축제가 끝나기 전에 납부하라고 했다라고 밝혔어요. 축제가 끝나기 전에. 전에. 자, 제가 아까도 한번 짚어드렸죠. 5장 13조 4항의 정관에 보면 만 달러를 납부한 자만 자격이 있다. 네. 네. 세 분 이거 들었을 때 이사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솔직히 좀 문제가 되죠. 5,000불밖에 안 낸 거잖아요. 그쵸? 원래 만 불매인데 이게 발각이 되니까 분명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이사가 이거를 문제시 해가지고 이거 돈 안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쵸?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쵸? 당연히 가서 5,000불 나머지 5,000불 낸 거.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때문이네요, 다. 자, 지금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이사 박윤숙 이사와 이제 그 최일순 네. 그리고 이 그쵸. 김준배 이사는 제명이 됐는데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한인축제재단에서 몸담아 왔던 분들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분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안 한 겁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한인축제재단은 굉장히 시끄럽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축제재단에 수십 년간 몸담아 왔던 분들에 대한 리스펙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오갔었고요. 이사회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이제 구 이사님들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쵸. 있었다. 자, 이 축제재단의 이 축제단 그 건은 또 제가 계속해서 네. 전해드리도록 아니, 그 한인 축제가 정말 재미있는 그런 좋은 축제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 이런 또 한도가 약간 좀 박윤숙 네. 뭐, 예. 박윤숙 지금 나가신 거죠? 제명됐고 그다음에 약간 배무한 회장하고 네, 일단 이제 그 순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보고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100만 달러로 은퇴하면 14년도 못 버틴다. 네? 추적이 나오네요. 네, here's how long 1 million dollar in retirement saving will last in California. 아니, 100만 장자 돼도 그러면 많이 오래 못 버틴다는 거 아니야? 아니, 100만 장자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15세 이상 달러 그죠? 100만 장자죠. 네. 자, 보면 이를 토대로 보면 100만 달러를 모두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3년 10개월로 조사가 됐다. 네, 13년 10개월이요. 네, 저기 보시면 annual grocery cost가 5,050불. 예. 네. 오, 매년. 하우징 근데 그로서리만... 높게 잡은 것도 아니에요. 하우징 코스트를 보면. 굉장히 낮게 잡았네. 근데 2만 불이라고 하면은 네. 한 1,800불 그쵸? 낸다는 거니까, 네. 1,700불.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집값,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교통비 등등이 있어서 네. 한 7만 3천 달러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100만 달러로는 13년 10개월밖에 못 버틴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뭐 한 80세 되기 전에 다 돈을 쓰는 거네. 탕진을 하게 되는 그죠. 것이죠. 예, 캘리포니아 네.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자산 매니지먼트 업체인 피델리티에 따르면 은퇴 기간은 평균 25년 정도 그렇죠. 지속이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면 80년, 자 65세부터 25년이라고 하면 85세, 그렇죠. 이제
돈이 그만큼 모자란다. 이런 걸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 굉장히 은퇴하고 13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불을 쥐고 그렇죠. 있어도.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이거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왜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 때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가 50만 명 잃었다고 최근에. 맞아요. 네. 점점 텍사스나 이런 이런 쪽으로 이런 거 이해가 가는 거죠. 이렇게 네. 물가가 비싸고 아까 우리가 좀 전에도 맞아요. 얘기한 그 렌트비가 뭐 $3,500? 맞아요. 원베드룸이? 그거는 진짜 엄두도 못 날 사람이 와 여기서 못 살겠구나. 그러면 직장을 구해도 살기 힘들겠구나. 주영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 렌트비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그 물가가 정말 비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유학생분들이나 이렇게 자녀들 Z세대 우리 킬라그램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린 그죠? Z세대 분들은 요즘에 혼자 안 산대요. 원래 20대가 되면 독립을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이런 네. 사람들도 캥거루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캥거루족. 그런 캥거루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거에 네.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 게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20대에 한국에 살 때는 이제 10년 넘게 혼자 살다가 네. 이제 30대가 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 렌트 비용이랑 하다 보면은 차라리 이 3,000불 내야 되잖아요. LA에 살라고. 네. 그럼 오렌지 카운티에서 2시간 운전해가지고 내가 일하러 올 때마다 운전하면 3,000불 버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럴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하는데 3,000불 버는 거네. 그 돈으로도 네.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면 뉴욕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싱글들이 5명에서 그 아파트 한 채를 그러니까 비싸니까 같이 살고 뭐 네, 한 맞아요. 명은 거실에서 살고 이런 식으로 같은 경우에는 해서. 저희가 지금 살기가 힘들다라고 그치.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 헤드라인 뉴스를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 원영석 기자의 진실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영석의 진실정치 코너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야죠. 뭐 성추문이지만 예, 워낙에 빅뉴스라서 커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프리 앱스틴, 억만장자. 맞아. 예, 10대 소녀들을 성매매 그리고 성착취에 동원했다가 체포돼서 수감 중에 이제 목숨을 끊었죠. 스스로 끊었다고 그렇게 그쵸. 알려졌지만 네. 저희는 그것도 의심한다고 했어요. 아, 저희에서 저를 네. 빼주시면 아, 그래. 아, 알았어. 또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제프리 앱스틴이 초대한 유명 인사들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요. 리스트가. 네. 아니, 리스트가 좀 충격적이던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뭐 매일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거의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그 말 딱 맞네요. 네.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네. 사람. 네. 네. 그래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앤드류 영국 왕자 그리고 마이클 잭슨 스티븐 호킹 박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름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해요. 지금 매일마다 이렇게 네. 앱스틴 관련 뉴스가 이렇게 톱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이제 빌 클린턴이 이게 그 네. 제프리 앱스틴 뉴욕 그 맨션에 네. 이렇게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그 그림이에요. 네.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와, 약간 AI가 그린 줄 알았어요. 약간 아니에요. 조금 무서운 네. 느낌에. 네. 그래서 빌 클린턴하고 앱스틴하고 얼마나 친하길래 이렇게 네. 초상화까지 있느냐. 그래서 그러게요. 50번 이상 네. 언급이 됐습니다. 빌 클린턴 이름. 50번 예. 이상. 예. 50번. 그리고 앱스틴 아일랜드에 26번 네. 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네. 이제 또 뉴스 새롭게 나온 게 트럼프. 지금 이제 그 좌파 진영 인물이죠. 빌 클린턴은 진보 진영. 네. 우파 진영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앱스틴 아일랜드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는 동영상이 있다. 이걸 이제 주장하고 나선 여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여성이 네. 그 앱스틴 상대로 소송을 했던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막 던지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버진 레코드 있잖아요. 네, 네, 네. 스틸라 할 거예요. 버진 레코드. 네.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그 다음에 뭐 앤드루 왕자, 빌 클린턴이 성관계 갖고 하는 그런 영상들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라 네. 랜섬이라는 여성인데 지금 네. 보면은 이제 이게 앱스틴 아일랜드에서 왼쪽 사진이 제프리 앱스틴이고 오른쪽이 이제 길레인 맥스웰, 네. 그죠? 전 여자친구고. 아 이거 퀸스 캐빈에서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영국 왕실하고 친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예, 있으신 분이 굉장히 이제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여자입니다. 바로 저 가운데 보이시죠? 버지니아 주프레라는 그런 여성인데 예, 그 앤드류 왕자고요. 근데 이제 그 버지니아 주프레가 저때 16살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지금 오른쪽에는 길레인 맥스웰이 보입니다.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하고 네. 저분이 지금 호주에 가서 살고 있는데 버지니아 주프레가 그래서
앱스틴에 대한 관련자들을 다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 문서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나왔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주프레가 아닌 다른 여성이 또 있는데 그 세라 랜섬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네. 자기 친구가 트럼프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2016년에도 알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있었고 근데 이 여자가 자기는 힐러리 클린턴도 싫고 네. 그때 이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트럼프도 싫다. 그래서 트럼프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 가족의 신변에 그 위험을 느껴서 네. 공개를 안 하기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나중에 뉴욕커 뉴욕커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아 그거 아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뒤엎은 겁니다. 그 말. 사실 난 무서웠다. 예, 사실 무서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데일리 메일 칼럼니스트하고 계속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그 뉴스가 커요. 트럼프 관련 영상까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그 여성 했는데 여성 얼굴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쵸. 보면은 그 세라 랜섬이라는 여성이 그 길레인 맥스웰이 20년형 받지 않았습니까? 20년형 받았어요. 20년형 네. 받았을 때 그 법정에 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막 던진 그런 그냥 갑자기 말이라고 뭔가 이렇게 없어요. 유명세를 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좀 연관이 있고 오랫동안 이 케이스를 팔로잉 해오던 사람이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대선의 해죠. 이제 후보니까 네.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때 또 한 번 이렇게 성관계 영상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회에도 얘기를 했지만 앱스틴 아일랜드 왜 제프리 앱스틴이 물론 황 기자는 아니겠지만 우리 의심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의심하는 이유가 제프리 앱스틴이 이렇게 그 미국의 유명 인사들을 앱스틴 아일랜드 버진영 그렇죠. 앱스틴 아일랜드에 데려가서 어린 소녀들하고 미성년자들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 여자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말이 네. 이제 설득력을 그렇죠. 얻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그렇죠.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는 이 그 의심을 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아직 판결이 그렇죠. 안 나왔으니 예, 정확한 정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정황이 왜 그러냐면 앱스틴도 처음에는 다 음모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음모론이야. 한 10년간을 음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윌리엄 쿠퍼라는 저널리스트가 있고 또 알렉스 존스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앱스틴 아일랜드 왜 자꾸 가느냐 얘네들이. 이 유명 인사들이 왜 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거기서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찍고 이거는 이제 Vanity Fair에도 쫙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 증언에 따라서 그 기사가 있는데 이거 약점을 잡고 이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블랙메일 해가지고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가 빌 클린턴이 베니티 페어 그 편집부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야 그 제프리 앱스틴 좋은 사람이야. 너네들 왜 자꾸 얘를 폭로하려고 이런 그 뉴스 보도 내용까지 나왔어요. 아, 그런 예, 그런 내용까지 나와서 예. 야. 그래서 그 버진 아일랜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버진 아일랜드. 아니 버진 아일랜드가 아니라 앱스틴 아일랜드.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일이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이 그 앱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살이라고 했고요. 예. 자살을 했고요. 예. 이제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거는 범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감이 된 거고 그렇죠.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분은 네. 이제 이분이 주도를 해서 그 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거는 분명 더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명단들이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그렇죠.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네. 의심은 하되 확증은 없으니. 아니, 그렇죠? 왜냐면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트럼프도 아,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트럼프도 그죠?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 적이 없다. 그랬고 빌 클린턴도 일단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트럼프나 이렇게 되게 대단한 위대한 되게 유명한 정말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초대를 가서 그런 오퍼를 받았으면은 일단 무서워서 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초대를 했어도 과연 그럴까?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제프리 앱스틴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제프리 앱스틴이 모든 사람이 예, 모든 사람이 네. 나를 초청해 그럼 기분 좋아서 이렇게 가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VIP들 보셨잖아요. 네. 영국 황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언급되는 사람들 보면 앤드류 영국 왕자, 마이클 잭슨, 스티븐 호킹 네, 등등. 버진 아일랜드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억만장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냥 네. 이렇게만 네, 생각을 했지. 예. 뭐... 분명 더러운 일들은 일어났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영상들을 다 갖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여러 언론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버진 예. 그래서 최근에 또 버진 아일랜드 예.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제프리 앱스틴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억만장자가 아니라 어떤 정보국의 한 요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뭐 팍스 뉴스에서도 그렇고 데일리 메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네. 뉴욕 포스트에서도 계속 그런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앱스틴이 모사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앱스틴의 변호사가 또 앨런 드르시오위츠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예요. 네. 예, 앨런 드르시오위츠. 데이브민 아시죠? 데이브민 네. 상원의원의 스승이었습니다. 하버드 법대 있을 때. 그러니까 앨런 드르시오위츠가 이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앱스틴의 저기 변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앱스틴이 모사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모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대 부분. 앱스틴이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모사드 용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왜냐면은 앨런 드르시오위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리스트에 올랐잖아요. 앨런 드르시오위츠도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자기가 미성년자였을 때, 그러니까 주프레, 아까 사진 보셨죠? 주프레가 네. 자기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앨런 드르시오위츠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팬티는 입고 있었다. 뭐 마사지는 받았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뭐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16세가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거는 그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그 트윗을 올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이 사람도 네. 이렇게 좀 수상하다. 양은들 수 있어도 네. 도대체 이거 저 사람은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그게 발언이 좀 16세도 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예,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됐어요. 양은들 수 있죠. 지금 하버드 로스쿨의 법대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 분이에요. 아, 네. 왜 이렇게 힘 있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왜 그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지금 언급이 됐는데 뭐 어린 소녀들하고 이렇게 뭐 월지를 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와 예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뭐 아무튼 좀 충격적인 뉴스고 충격적인 예, 지금 아이고 포커스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네. 대선 이제 시작이에요. 네. 15일부터.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좀 무섭죠. 네. 거의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가 막히네요. 네. 예, 의심스럽다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소식이죠.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인 매춘 조직 배후에 이제 정보기관, 외국 정보기관 개입 의혹인데 이 뉴스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한국이 언급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네, 정이 나오네요. 자,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여성들을 동원해서 미국의 선출직 정치인하고 기업인, 변호사, 이렇게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해 오다가 기소된 한인 성매매 조직 사건과 관련해서 와. 그 배후에 외국 정부 기관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By Russia, China, South Korea, or even Israel. 예. 지금 이것도 데일리 메일 특종. 지금 데일리 메일이 사실 요새 계속 연달아서 이런 그 섹스 관련 섹스 그렇죠. 스캔들 특종을 연달아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문으로 지금. 네. 준비하셨네요. 섹스 스캔들을 아니 왜냐면은. 저도 이게 관심이 있고 왜냐면 이게 지금 한국 예전에 그 코리아 게이트라고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976년에 네. 이게 그거 많이 몰라요. 지금 이제 M세대들은 모를 겁니다. 1976년에 박정희가 네. 대통령이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한국 정부가 미국을 스파이했어요. 스파이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리아 게이트인데 그때 이제 박동선이라는 분이 그 한인 네. 박동선이라는 분이 이제 그 미국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매매, 성매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동선 얘기는 아니고 네. 다시 그 아까 얘기했던 데일리 메일 네.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데일리 메일은 익명의 전직 미국 정보기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작년 네. 11월 보스턴, 워싱턴 DC 등지에서 적발된 6개 한인 운영 고급 매춘 조직이 네.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스라엘의 외국 정보기관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약간 엡스틴 아일랜드하고 엡스틴하고 조금 연결이 좀 약간 유명한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러네요. 보면은 네. 여성들 이름이 나와요. 매출인들 아~ 로야, 아~ 미나, 어머머머머. 레인보, 해리라는 여성이 이렇게 보이죠. 체리죠, 체리라고 보이죠. 네. 몇 분씩 그 서비스를 받았는 것도 나와요. 이게 이제 아~ 그 미국에 있는 고위직들이 이렇게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뭐 60분 서비스를 받고 아, 뭐 30분 이게 사실 저 영어로 네. 비비라고 써 있는데 이건 비비? 아, 제가 이거 유튜브니까 라디오면은 아 말씀하시죠. 베어백이라고 이제 그 콘돔을 끼지 않은 상황. 없이. 이 콘돔 없이는 더 비싸요. 아, 네. 콘돔 네. 없이 성관계 하는 건 더 비싸고 이게 예, 이렇게 그니까 뭐 60분 서비스, 30분 서비스 아.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보니까 와. 저기 체리라는 분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아, 저 옆에가 네. 숫자가 시간이군요. 예, 시간입니다. 네, 시간 서비스. 그래서 60분 서비스를 받고 보면은 예. 일방적으로 저분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오른쪽에. 그러게요. 예, 해리라는 분이.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될 것으로 그렇게 예, 지금 이 사진이 이제 토론스에 사세요. 네, 포준 거죠. 포주. 네. 포주 이분이 제임스 예, 제임스 윤이라는 제임스 이씨 아, 제임스 이씨로도 또 그렇게 나왔죠. 제임스 연리. 네. 여기서 불법 성매매를 위한 여행 강요 및 유인, 불법 성매매 광고, 성매매 업소 설립 혐의로 기소된 한인들은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출신 제임스 이씨, 그다음에 또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이아나, 그리고 댐 거주 이준명 씨, 덜햄. 예, 거주. 예, 케임브리지의 이아나 씨가 근데 그거 리더였대요. 네. 기사에 따르면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41세 분이. 네. 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름이 나가는 겁니다. 예, 기소가 아. 됐기 때문에. 네. 예, 이거 이제 문자가 내용이 나오죠. 이거 보면은 자 9시에 뭐 available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 GF 여기 donations for Kara or Tina. Okay. Or 아. Mimi or Alina. 그러니까 이거고 there is no discount for BB. If you get caught making direct deals with girls, we won't accept any more appointments. BB는 이제 그 아까 그 콘돔 없이 그냥 진짜 이제 성관계 네.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 그 걸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네. Also, if you go into the GFE, girlfriend experience, 여자친구처럼 이제 해주는 서비스예요. 네. And upgrade to BB. Please pay first. 그럼 돈을 먼저 내라. 제가 이거 용어들은 네. 왜 뜻을 아냐면은 제가 공부를 공부를 해요. 알고 살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몰라서 알려주고 계세요. 의심하지 않아요. BB가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알았냐고. 저희 인이어에서 굉장히 익스플리시트하게 네. 계속 설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BB는 가장적인 분이에요. Bareback. 저도 지금 이걸 듣고서 아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 girlfriend service라고 나와 있는데 30분에 240. 돈 먼저 내고 그다음에 30분에 240분 60분에 그 340불 업투 투샷이라는 아까는 BB로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으니까 걸프렌드 서비스는 네. 메이비 콘돔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GFE가 걸프렌드 익스피리언스 예, 여자 네. 그러니까 걸프렌드 익스피리언스가 뭔 것 같아요 보통 걸프렌드처럼 뭐 팔짱 끼고 네, 밥도 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애인처럼 애인처럼 그러니까 성관계만 안 맺고 성관계 전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니 성관계 있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girlfriend experience는 성관계 가는 거죠 당연히. 아,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인데. 아, 예. 저는 밥만 먹고 그런 줄 알았어요. 누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돈 주고 그냥 여자친구처럼만 하고 가겠습니까? girlfriend experience. 네, 그래서 지금 30분에 240불 저게 이제 60분에 340불 저건 up to 2샷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 같아요? 2샷이 뭔가요? up to 2샷? 네. 업투투샷? 이건 두 번 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야, 킬라가 눈치가 빠르네. 양쪽 투샷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 럭셔리 건물에서 네.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아, 이런 아, 신축 아파트? 예, 예. 일반 아파트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고위층.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뭐 길거리에만 있는 문제가 뭐 아니라 군 기밀 다루고 그러신 네. 분들도 있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고위직에 앉아 계신 분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런 곳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성매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빼냈다 이거 아닙니까? 정보가 새어 정보가 새 나갔다는 거. 새 나갔다. 그래서 지금 근데 뭐 그 의혹이 있는 거고요. 아, 의혹이. 그래서 뭐 정보 IT 기업이나 제약사 임원, 군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이런 고위층 아. 전문직 종사자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다가 저걸 마련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아, 일부러. 예, 예.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외국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이 이제 언급이 된 거예요. 한국이 이걸 아. 주동했다. 한국 정부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걸 이 이슈로 인해서 예전에 코리아 게이트 사건 때처럼 네.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 그때 굉장히 70년대에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 포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미 카터 때도 한국이 네. 굉장히 안 좋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미국이 이제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뭐 저는 한쪽을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반대했고 왜냐면은 그러면은 경제 개발에 그쵸. 악영향을 미치니까 돈이 그 군사 쪽에 너무 투입될까 봐. 그런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니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지 네, 않았을까요? 네, 네. 이 그 전 정부부터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네. 너무 지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포주가 있고 그 밑에 아까 스케줄표 보셨습니까? 네. 스케줄표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여기서도 한번 짚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사실이라면 정보를 빼내가려고 이런 짓을 해왔다면 연 그러면 이거는 전 정부부터도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예. 네. 네. 근데 참고로 이제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코리아 게이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코리아 게이트 투성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한인 사업가 박동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소환을 해서 저기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기소 안 했습니다. 네. 이분이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아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돌아다니고 박동선 씨. 네. 참 뭐 앱스틴 시나리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네. 제2의 코리안 게이트가 될 수 있는 네. 사건까지 의혹이 터졌는데 문화 충격 맞네요. 충격이 진짜 네. 충격적인 네. 내용. 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배울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목에 네. 맞춰서. 근데 이런 거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암흑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암흑 세력. 암흑 세력이라고. 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암흑 세력을 방금. 네 알겠습니다. 암흑 세력은 다음 부에 다음 주에 암흑 세력이 되죠. 자 이제는 킬라그램의 인싸들 만드는 방법. 인사이드 아메리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정폭력.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삶을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사랑해서 무서워서 폭력을 견뎌내는 생존자들. 무관심 속에 생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가정폭력.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인싸가 되고 싶다고? 나만 따라와. 킬라그램의 인싸되는 인싸 아메리카. 오늘도 문화 충격스러운 장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휴스턴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시안 편의점 주인이 휴스턴에서 장사를 하려면 필요한 대처 방법. 지금 사진을 살짝 보고 계신데요. 이런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제 다른 분들과 좀 대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저 네, 하얀색 옷을 입으신 네. 분이 한인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 휴스턴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일단 저희가 영상을 보기 앞서 굉장히 힘든 이유가 violent crime이랑 property crime의 레이팅이 굉장히 높다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 LA에서 막 크라임이 너무 높다, 요즘 너무 힘들다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거의 LA의 1.6배, 7배 정도는 달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범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이죠? 저기 violent crime, 저기 휴스턴 텍사스입니다. 50.4. 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29.1 그리고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22.7 아, 굉장히 그렇죠. 높은 거 LA보다 훨씬 높네. 와, 맞습니다. 정말 높네요. 네. 그래서 이 휴스턴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런 범죄율이 높은 곳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봅시다. One with the problem, not me, okay? I asked you a simple question. Did you speak some motherfucker responded like you don't know what the fuck's going on? Oh, man, fuck you! Down. Man, fuck you, bitch! Come on, fuck down. You! Come on, nigga! 나게 이제 뭐 뭐가 그렇게 했다. 어 약간 약간 표정이 무서워 보이는데. 네. 너 미친 새끼 공격 같은 땡 트릭. 트릭. All right. 아, 그래. 어디 뭐 한번 해 봐. 뭐 한번 해봐 하는데 뭐 아무것도 못 할 거면서 이 자식아 하고 약간 들어가시네요. 아, 근데 저 한인분은 이런 일을 많이 당해 보신 분 같아요. 지금 대사를 Texas. This is H-Town, man. 이게 바로 휴스턴이다, 이 자식들아. This is H-Town. 아, 이거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었나.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모습을 좀 보였나 봐요, 저 주인이. 그럴 준비하고 있죠. 찍은 거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준비하고 찍은 거 보면.
지금 찍는 사람이 무슨 인종인지는 몰라요, 저희는. 그죠? 목소리를 들어보면 흑인. 흑인 했어요. 아, 저기 네. 싸운 사람? 찍으신 아니요, 그러니까 찍으신 분이요. 아, 찍으신 분. 그러니까 여기가 H타운인데. 네. 근데 이 찍는 거를 좀 그 한인이 저렇게 좀 과격하게 보이게끔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걸 보니까 저는 뭐 좀 시원하고 이렇게 저도요. 약간 그 흑인들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한인 같아요. 약간 아 뭐냐면 이 보면은 N자 욕도 쓰거든요. 네. 맞아요. N자 욕도 쓰고 뭐 트릭이라는 표현 쓰죠. 트릭이 무슨 뜻이죠? 트릭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 뭐 이 자식아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정말 광범위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선 슬랭이 돈을 주고 이제 관계를 하는 사람 아까 전에 저희 그 얘기했던 주제처럼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트릭이라고 한다고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댓글을 보면은 그 N-word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을 해주세요. 아 일단 먼저 I like how the Asian dude doesn't hesitate even for a second. He's clearly been pushed this far before and knows how to deal with it.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반응을 애초에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더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잘 핸들링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아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나 보다. 네, 저 밑에는 뭐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I see he has assimilated into black culture. 그러니까 그 미국 흑인 문화하고 그쵸. 이거 완전 이거 받아들인 네. 후드에서 산 느낌을 딱 주지 않습니까? 네, 말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 이 바닥에서 오래 사셨구나 맞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흑인들 아니 그럼 지켜 그 옆에 보면 흑인들도 그냥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아무도 못해요. 보통 누가 N자 욕을 하면 도와주는데 야, 너 어떻게 그쵸, 그쵸. 그런 얘기하냐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뭐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네. 진짜 그 다음 이제 N자를 썼다고 해서 이제 읽는 댓글인데 I ain't even mad that he said the N-word. He used it perfectly and correctly. He's good in my hood.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거를 또 그 아주 저기 재치 있게 N자, N자로 네. 또 바꿔준 킬라의 그 재치 그렇죠. 이 N-word를 사용하는 게 보통은 굉장히 흑인 커뮤니티에서 욕을 많이 먹는 상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저 상황에서는 너무 잘 썼다. 저렇게 쓰는 거다라고 오히려 옹호를 해주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When the Asian guy caught him a trick, I lost it. LOL. 그러니까 이 trick이라는 네. 말이 원래 힙합 노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눕독하고 뭐 이런. 그 가사에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욕을 할 때 쓰는데 어떤 분이 또 친절하게 트릭이라는 슬랭이 원래 이렇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네, 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또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 국어사전으로 따지면 이제 매춘부라고 하죠. 네. 그죠. 아, 네. 거의 남자한테 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그런 그러니까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성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하찮은 사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밑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밑으로 깔아봐야 이 휴스턴 텍사스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아, 그 어림없다는 거죠. 어림없어요. 네. 네. 저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문화 팀에. 저런 정도의 인싸가 돼야 진짜 인사이드 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네. 험악한 데서 장사하시네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목숨 걸고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네.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렇게 썼네요. 그 Where Overcomers 825님은 I'm originally from California and moved out to Houston. This video may seem like it's erasing Asian guy punks, black, but it ain't. No. 아니죠. It's all about respect for one another, no matter what color you are. 그러니까 이게 피부색 따, 피부색을 떠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맞아. 네, 존중이 없을 때는 저렇게 네. 강경 대응을 그쵸.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이걸 다음 문장이 되게 좋아요. Asians, blacks, and Mexican all hang out. That's true. 아시안, 흑인, 멕시칸들 다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맞아요. 메시지입니다. 예. 제 휴스턴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잘 어울리고 서로 네 아니 그리고 저렇지 않아요 항상 좀 흑인분들이 좀 이 공격성이 있다라고 편입견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네. 네. 굉장히 좋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많아요. 제 친구들 네. 중에도 이분 사진 우리의 영웅의 얼굴이 떴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아니 근데 약간 그 얼굴은 이제 네. 아시안인데 네. 표정은 좀 약간 그 다른 그 아시안은 그 아니에요. 흐드 오래산 그 네. 일국에 1.5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진짜 인사이드 아메리카 같으시네요. 내가 볼 때 넘버원. 네. 아.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 네.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번 여기 오시죠. 맞아. 네. 문충초에 한번 게스트로 여기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 내어드릴 테니 네. 한 번만 출연해주세요. 네. 휴스턴에서. 네, 휴스턴에서. 보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기 네. 바랍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렇게 그 리코 스토어인가요? 운영하시는 네. 한인분. 예, 아. 맞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인싸의 길은 어렵고 어렵도다. 하지만
인사이드 아메리카, 미국에서 인싸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또 하나는 이 저희가 휴스턴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이 휴스턴만 해도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 이 무려 50개의 주나 미국에는 있단 말이죠. 그쵸. 요즘 영국 리버풀 쪽에서 이제 미국의 삶을 좀 풍자를 하는 아메리칸 하이라는 이 채널이 굉장히 젠지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하이라는 것인데 이 분들이 또 생각하는 주마다의 좀 다른 느낌 그런 걸 표현하셨거든요. 네. 한번 그 영상도 보고 올게요. 젠지판 SNL 써 있네요. 맞습니다. 네. 젠지판 SNL. 아,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Life is a journey and we support you in that journey. 인생은 여행이야. That's what's most 너를 찾아. 그게 가장 중요해. You're trying to throw your life away? Look what you're doing to your mother. Oh my God, take me now. I just thought you had more respect for your family name. Your father did not want to be your friend. 없죠, 텍사스. Oh, nuts. Well, that's Minnesota. A dang shame. Oh,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okay, kiddo? We still love ya. 아, 이분들도 재밌네. 미네소타. To be honest, we were surprised you got to college at all. I mean, what were you going to learn that we didn't already teach you? 아, 이렇게 자, 다른 주의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건데 이분들은 재밌는 게 영국 분들이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재밌네. 잘하시네요. 영국이 아니라 영국 분들이. 아니, 근데 재밌네. 어떻게 저렇게 주마다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는 미국을 좀 미국 사람들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풍자를 하면서 이제 미국인들을 따라하는 영상이 그래서 영상들을 보면 되게 특별한 재미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미국인들처럼 대화하는 건데 그게 재밌는 이유가 영국인들이 사실 지금 미국인인 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래서 재밌네. 이게 인기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아까 텍사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텍사스는 제가 텍사스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텍사스에 사시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네. 아 텍사스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네. 알겠네요. 우리 가족 내 이름을 더럽히려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만났잖아요. 좀 카우보이 스타일이었어요. 네. 맞아.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네. 높은 그리고 아니 텍사스주 사람들은 어디 외국에 나가잖아요. 세.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면은 미국이라고 얘기 안 한대요. 텍사스에서 왔다고 얘기한대요. 그 정도로 재밌네요. 자기 나라로 이렇게 따로 나오고 싶어하는 주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텍사스가. 맞아요. 네, 그만큼 프라이드가 높고. 아, 그리고 아까 매사추세츠는 굉장히 좀 펑키하던데요. 아, 그러게요. 좀 욕을 많이 하고. 욕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네.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캘리포니아 분들이 제 생각에 부모님한테 약간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너의 이 영혼을 찾아 너의 여행을 떠나 너를 찾아. 약간 너 자신을 찾아 약간 가장 나이스했어. 아니 근데 네, 뭔가 캘리포니아는 저런 이미지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디즈니 그래요? 뭐 이렇게 이런 이미지인가요? 아, 무슨 이미지냐면요. 네. 이제 예전에 인터넷 짤방이 있었는데 한국 네. 짤이죠. 영어로 meme.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나 미국에서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얘네는 그냥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자신을 믿어. 이런 소리만 한다. 긍정적이다. 왜냐면 날씨도 좋고 이제 이런 거. 그게 이제 뻔한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혹시 글 쓰니 캘리포니아 살아? 했더니 오케이암? 이러고 이제 댓글이 달린 거죠. 그게 캘리포니아 사람의 특징이다. 약간 좀 라고 말을 센시티브하다는 건가요? 캘리포니아 아니죠. 진짜 감성 F라는 거죠. 캘리포니아 사람 F. 그리고 좀 느리대요. 맞아.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네, 여기 나와 합니다. 있네요. 이 짤방이 미국 덕인데 여기 애들 너무 긍정적이라 오히려 별로야. 특히 또래 여자애들한테 현실적인 조언 기대하기 어려움. 자, 걍 지은 니은 긍정적인데 영혼 없어. 괜찮을 거야. 네 자신을 믿어. 이런 식. 근데 댓글이 막 절친인데 그럼 이런 것도 달리고 혹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니 했는데 시웃 비웃 크크크크라고 이제 리댓글이 달렸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니 하면서. 사실 근데 미국이 50개 주가 다 다른 제각각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진짜. 연방국가고. 너무 다르죠. 이 50개의 다른 나라가 이게 하나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는 거의 같은 나라인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런 세상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한테 조언을 할 때 저런 식으로 할까요? 정말 영혼 없이 저렇게. 정말 저게 영혼 없네요. 없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제가 사실 자주 하는 조언이거든요. 저는 저런 조언. 너 자신을 찾아. 저는 저런 조언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게. 차라리 하지 마. 차라리 하지 마.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쓸데없는 조언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저한테 조언 묻지 마세요. 저는 저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제가 출발 생각할 때 항상 하는 얘기 같은데요. 다 잘 될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네. 영혼이 없어요 그냥. 우리 다 잘 될 겁니다. 저희한테 이제 조언 안 물어보는 걸로. 네. 아, 다 잘 돼야죠. 네. 다 잘 될 거예요. 다음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것도 이제 있는데요. 아 근데 나는 진짜 걱정 많은 편이고 어차피 한국에서 살아갈 계획이라 근심 한가득인데 친구들한테 고민 말해봤자임. 한국은 취업남이야 라고 하면은 어우 그냥 미국에서 살아 이러고 뭐 시험 망친 것 같아 하면 읍스 괜찮아 스위디 이러고 뭐 이번에 실수한 것 같은데 하면 어허 노노노 너 자신을 믿어 하고 뭐 요즘 우울해 하면은 와이 괜찮아
괜찮아. 금방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아~ 좋아하는 스타일.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아~ 사람들은 뭘 말하는 거죠, 도대체?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영어로 돼 있는 걸 이거 뒤집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 그냥 아 이거는 따로 제가 또 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서 오케이. 재밌네요. 네. 댓글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2023년도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가 됐는데 24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인싸가 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슬랭 뭐 기사 본문에는 10가지라고 나오지만 9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어죠, 속어. 네, 슬랭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단어가 그냥 사전적 의미랑 다르게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 그리고 뜻인데요. 비속어에 좀 우개가 많이 실리죠. 네, 슬랭 같은 사실 그렇죠. 네. 아까 트릭 같은 것도 슬랭이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트릭은 사실 조금 오래된 슬랭이라서 제가 업데이트된 아. 슬랭 한번 네. 지금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무지, 무지라는 단어예요. 부지. 부지. 네, 부지. 뭐 나 저기에 땅 부지 샀어. 뭐 이런 부지 아니고요. 뭐라고 아, 또 유머하네. 이게 아니라 유머가 아니라 가끔 보면 되게 올드해요. 그러니까 땅 부지는 아니 그래서 네. 웃게 되는 것 같아. 부지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네, 아, 아버지 아버지 보러 가는 거 아니고. 네. 저번 에피소드에서는 커피 한 잔 하러 가시래요. 아, 그러니까. 와, 그것도 진짜 깼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33살이에요. 이제 사라졌지만. 어, 네. 아이고, 아니, 33살이면은 젊네, 뭘. 아니, 그렇게 남편한테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되나요? 어쨌든, 무시라는 단어는 이 부르주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제 rich, luxurious, special. Fancy. 어, Fancy도 쓰는군요. 이제 랩 노래가 2019년도에 아, 랩에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미고스의 맞아요. 음악 중에 Bad and Bougie라는 노래가 있어요. 누구 노래 중에? 미고스요. 미고스. 네, 3인조 그룹이었는데 이제 한 분이 총격으로 돌아가셔서 아. 2인조로 이제 남았죠. 또 그 동네는 또 그런 게 뭐지? 제가 네. 친구한테 한번 예전에 이 말을 써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궁금해서 네.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소주를 안 마시고 와인이나 이제 샴페인처럼 부지. 좋은 것만 이렇게 부지. 먹는 사람들 부지라고 아, 한다고 주영 씨는 해. 알고 있었어요? 아, 저는 이제 외국 친구가 부지라는 단어를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길래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소주가 네. 아니라 와인. 와인. 그렇죠. 와인이나 아, 나는 샴페인. 소주가 샴페인. 안 받아. 나는 어, 와인이나 샴페인 조금 비싼 것만 먹는다랄까? 하면 어, man, you 부지. 데킬라? 데킬라 위스키 여기 들어가. 소주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또 부지라는 단어도 있고 아 네. 이제 부지라는 단어는 조금 그래도 한 4년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살짝 낡은 슬랭이라고 아, 진짜 낡아지는 슬랭이 예전에 나도 알지 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사라졌네. 네. 이제 버신이라는 단어는 버신. 네. 훨씬 더 조금 새로운 단어인데요. 뭔가 너무 맛있다. This pizza 저희 아. 피자 먹었잖아요. 맛있다. 아, this pizza is buzzing. 하면 약간 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어, this is buzzing. 어, this pizza is buzzing.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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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이거 아니. This pizza is buzzing. 이렇게 약간 단전에서부터 배에서 우러나오게. 맞아요. 혹시 그 네. 예전에 우피 골드버가 노래할 때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drip. 이것도 좀 몇 년 이제 써가지고 살짝 아슬아슬한 위험한 슬랭인데요. 네. 아, 이거 나의 위험해요. 오늘 드립이 좀 멋있다. 나의 의상과 나의 이 주얼리와 이런 게 좀 드립 드립 드립하다 할 수도 이건 있고요. 이건 또 힙합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쓰이죠. 사실 이 슬랭 언어가 힙합에서 유래를 맞아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엑스트라 하다 할 때 어 엑스트라 하면은 뭐 어 나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는 아 저 사람 되게 드라마틱하다. 필요 이상으로 되게 감정적이다. 안 좋은 뜻인가요? 뭐 안 좋은 뜻으로 조금 제 생각에는 네거티브한 커노테이션이 살짝 있지만 그래. 귀엽게 쓰이는 거야. 약간 저 드라마 퀸 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아, 주영님 so extra. 그럼 주영 드라마 너무 드라마틱해 너는. 네. 사실 주영님은 엑스트라랑 반대지만 저 컵을 저번 주부터 그대로 진짜 컵에 충격받아서 물이 그대로 있어요. 아까 한 모금 마셨지. 네, 지난주에 다른 물을 그대로 지금 마시고 계신다고. 아니 증발된 거 아니에요? 에피소드 1 때 물을 그대로. 네. 아니, 마치 게스트 취급하듯이 다시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어를 보자면 네. 이건 굉장히 좀 프레쉬한 거 중에 하나예요. 안 프레쉬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나는 렌트프리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렌트프리 오랫동안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지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더 핫해진 것 같거든요. 무슨 뜻이죠? 뭐냐면 뭔가 연예인의 영상이나 이런 게 댓글이 달려요. 그걸 보면은 어, this 영상 lives in my head rent free. 오. 렌트를 안 내고 내 머릿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아~ 그만큼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아~ 이게 부정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황이 누굴 싫어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싫어하는 아, 사람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렌트 프리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 생각해요. 한마디로 줄여 보면 뇌리에 박혔다라고 맞아요.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옵세션. 그러니까 여기 박혀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다음 단어는 솔티 하다라고 하는데 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니죠. 네. 이 솔티라는 거는 아, 저 사람 나랑 농구 1대1 해가지고 지더니 솔티해졌다. 아. 아니, 좀 이 사람이 화가 났다. 오버리액트하고 좀 아. 약간 미쳤다. 기분 나쁜 게 딱 온몸에 티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폭발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딱 아, 저 사람 좀 짠 거 먹은 거 같은 표정이네. 뽕한 거네요, 약간. 아, 그러네요. 정확하네요. 뽕하네. 이거 예문이 딱 좋아. He has, he got so salty after I didn't text back. 답장 아, 바로 안 했더니. 아, 쫑잘하기. 잊었다. 잊었다, 이거 아니야. 잊었다. 쫑잘하기 그지 없네요. 네. 이제 다음 단어, 이제 세 가지 단어만 제가 저희가 좀 더 볼 건데요. 네. 이제 shook이라는 단어는 shook? 이제 shocked. 쇼크를 먹었다에 이제 약간 red 뭐 read red 이런 것처럼 shook이라고 쓰는 건데 이것도 옛날부터 본 표현인데 shook은 정말 오래된 표현인데 이 표현은 조금 논란이 많은 표현이거든요. 보기보다 랩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슬랙을 많이 하세요.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표현은 너무 옛날부터 많이 들어가죠.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슉이라는 게 조금 흑인 문화와 흑인 히스토리와 조금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커런트를 다는 분들도 그렇군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지만 네. 정말 많은 Z-generation 애들이 뭐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면 I'm shook.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답니다. 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써도 되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아니, 아니 이게 문제 삼는데 아니 킬라그램이 오케이. 어 그렇게 해야 돼요. 킬라그램이 오케이. 영어를 100% 완벽하게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슬랭 먼저 막 열심히 배워도 되나요? 원래 바로 인싸가 되는 지름길. 아니 인싸가 되는 지름길이 아니라 한국 지름길은 완벽하지 않아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욕 먼저 배워요. 네, 그런 거지. 맞네. 어떻습니까? 솔직히 욕이 제일 이렇게 제일 빨리 배워요.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또 다음으로는 저희 바이브 체크. 바이브 체크 어떠세요 지금 하면은 기분이 어떠냐? 지금 기분이 어떠시냐 좋은 시간 보내고 있냐 그거는 많이 들어봤죠 바이브 어떠냐 이거는 바이브 어떠냐 그거랑 똑같은데 바이브 체크 딱 이 한마디로 바이브 체크 하면은 굿 하면 끝이에요 그게 너의 기분이 어떠니 이거를 한 문장을 그냥 줄일 수 있는 근데 바이브 체크 딱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기엔 되게 손벌어 그래서 바이브 체크 끝나세요 바이브 체크 굉장히 바이브 체크 손발이 너무 간지러워요 네. 오그라들어 너무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슬랭인데 네. 이건 사실 저는 원 기자님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단어를 모르다가 문화 충격에서 배우게 됐거든요 이 단어를 왜냐면 이 워크가 네. 정치용어로 많이 쓰여요. 정치용어로 많이 쓰여요. 정치용어로 많이 쓰이고.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Socially conscious, culturally aware. 그러니까 예를 들면 NBA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BLM. 그죠. 흑인들이 그 소수계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BLM 움직임 이런 게 이제 워크 쪽이고 또 반대로 아까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농담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맞아.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분 그러니까 우리 웃자고 그냥 한 건데 단어처럼. 네? 네. 슉에 대한 맞아요. 단어처럼 그거랑 비슷하게 예민한. 이렇게 좀 그냥 모든 걸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조조히 남들로부터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요새 학생 요새 대학생들이 워크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캠퍼스에 가서 이제 공연을 잘 안 한대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거 좀 슬픈 거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얘기하다가지고 야 너는 우리 우습게 봐 예를 들어서 게이에 대한 조커라면은 큰일 나죠. 야 너네 그 게이 우습게 보냐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제 워크 기준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제 또 워크 하면서 코미디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희 코미디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재밌는 일이라기보단 논란이 되는 일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비슷한 이유로 워크한 거에 대한 이유로 네 이 마지막 소식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스탠드업 코미디언 데이브 샤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이 토크쇼 넷플릭스 스탠드업 더 드리머에서 짐 캐리님과 있었던 일을 한번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다고 논란이 많이 됐죠 이거 네,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또 원 기자님이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저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셔서 한번 좀 맡겨도 될까요? 예, 그래서 데이브 샤펠 그러면은 지금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그렇게 통하고 있고 스탠드업 코미디 넷플릭스 수천만 달러 받았고 뭐 유명한데 그 이제 지난달에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스탠드업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 농담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위험하죠. 이제 그 젊은 시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우울에 있었는데 짐 캐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짐 캐리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코미디언이었대요. 네. 당시 90년대 99년. 예. 99년에. 그래서 99년에 영화 근데 맨 온 더 문이라는 영화가 출연했었어요. 짐 캐리가. 근데 짐 캐리가 그때 이제 앤디 커프만이라는 다른 코미디언을 이렇게 연기를 해요. 네. 근데 메서드 액팅이라고 하는 표현
메소드 액팅을 알아요. 있잖아요. 네네. 24시간 내내 이 사람처럼 산 거야. 영화 촬영하는 시작부터 네네. 마지막까지 쭉. 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데이브 셔펠이 이제 그 짐 캐리를 만났는데 짐 캐리가 이렇게 안녕하는데 이게 짐 캐리가 아니고 앤디 커프먼. 그 맨 온 더 문 이제 앤디 커프먼의 그 전기를 그렇죠. 다룬 건데요. 앤디 커프먼처럼 이렇게 하고 나와 가지고 좀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난 짐 캐리 만나러 왔는데 지금 짐 캐리가 오후 아니라 내내 앤디 그냥 앤디 커프먼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이제 딱 그 펀치 한 방을 날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트랜스젠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든다. 아, 딱 이렇게 겉혼철 살인 사람인데 안에는 다른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네. 아, 이거 좀 그 표현, 표현 자체가 예, 그거는 커뮤니티 하나를 다 엎을 수 있는 커뮤니티. 아니 저 코멘트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쵸?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표현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일부 코미디언들 사이에서는 진짜 그 극찬을 받은 그런 조크입니다. 어쨌든 이게 좀 기발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트랜스젠더 조크를 안 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 기어이 하네. 약간 그런 느낌까지. 아니, 근데 원래 있을 때마다 스탠딩, 항상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시지만 스탠딩 코미디언은 스탠딩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또 나오시는 이런 농담에 이제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들 이제 워크하다는 아까 워크가 이제 그럴 때 약간 좀 예민한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런 얘기인 맞죠.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데이브 샤펠 같은 분 봤는데 전반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데이브 샤펠이 굉장히 기발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진짜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사회적인 이슈들을 풍자를 신랄하게 잘합니다. 그 유머 코드를 잘 섞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괜히 넘버원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강추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네, 지금 사실... 역대 최고의 코미디언이냐? 맞아요. 그렇게는 저는 모르겠어요. 에디 머피를 전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 근데 그렇죠. 뭐 지금 현역 으로 따지면 현역 네, 중에서는 데이브 셔펠 좀 쳐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리키 젤베이어스라고 골든글로브 시상식 진행했던 분도 좀 이따가 아마 킬라도 또 이제 골든글로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예, 네. 리키 젤베이어스하고 데이브 셔펠이 지금 현재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니 이거 지금 자꾸 김경호원 네네 고객님 아니, 자꾸 네네 고객님이 뒤에서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뒤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경호원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경호원들 기분을 이제 알겠어요. 맨날 이거 티저 있으면 저 얼마나 불편한지. 보디가드처럼. 네. 자, 그분들은 여기 하나도 안 놓치려고 이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아, 지금 막 여러, 한 일곱, 여덟 명하고 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짓자면은 특정 커뮤니티를 콕 집어서 농담을 할 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바로 미국에서 또 인싸가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아시안 커뮤니티는 조금 더 화를 내야 되는 걸까요? 왜냐면 저희가 조크의 엔드가 but 엔드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 예. 저희는 좀 항상 좀 웃고 넘어갔고 기분 좋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워크한 사람들이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는 조금 더 화를 내도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뭐 제가 무슨 공익 캠페인 하는 것 같으네요. 네. 아니 근데 공익 캠페인이 아니고 정말로 표현할 때는 해야죠. 그럼요. 마치 그 저희 휴스턴에 계시던 저희 네, 저는, 아니, 가게 주인분처럼 네. 저분은 너무 많이 당하셔서 그렇고 네. 만약에 정말 부당하게 뭔가를 당했다 그러면은 네. 목소리를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꼭 네.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이렇게 대들면 혼나고 막 그런 문화였잖아요. 한국에서 어른들한테 그 말 대꾸하면 싫어하고 좀 약간 네. 그게 묻어나가지고 여기서 그 분노를 그러니까 필터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근데 아시안이. 저는 필터를 몇 개 좀 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있다고 봐요. 두드려 맞았다고 해서 복수할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 생겼을 맞아. 때 저희가 그렇게 신고를 하라 했는데도 신고율이 2% 남짓 올랐어요. 2%요. 그렇죠. 네. 신고를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근데 한인분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한국어밖에 못하시는 분들 언어 계시는데 뭐 올해부터 올림픽 경찰서에서 네 그렇죠. 통역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접수를. 미국에서 인싸되는 인사이드 아메리카 킬라그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충격2에서 파트4를 맡은 안주영입니다. 오늘 라이프스타일인데요. 그 엔터테인먼트, 연예계, 셀러브리티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우리들의 홍일점. 예, 렛츠고! 홍일점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벌써 영상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너무나 좀 충격을 받은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 전이에요. 2024년 1월 3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지방법원에서 그 이제 판사분이 여자였어요. 여자. 네. 그런데 그 판사분께서 처벌을 내리는 순간 선고를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지금 판사석으로 뛰어들어서 마구 주먹질을 하는 피고인의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하얘가지고 저게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람입니다. 네, 네.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실게요. 우와. 점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 남자는요, 바로 폭행 혐의를 갖고 있는 30살의 데브라 레든이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 판사는 이름이 메리 케이 홀셔츠라는 여자분인데요. 저보세요. 와. 와. 엄청나게 파악된 상황을 이해하네요. 지금 제압이 안 되는 겁니다. 옆에서 제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압이 안 되는 판사가 막 얼굴을 가격 당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파운딩을 했으니까요. 네. 네. 이 홀서스 판사가 머리를 맞았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고 하고요. 이 방금 보시다시피 그 레든을 저지하던 보안관들도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뛰어든 사람이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키도 크시고. 네. 야, 점프력이 근데 진짜 좀. 좀 점프력은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그거 아니, 이게 댓글들에 참 점프력이 너무 좋다. 맞아, 댓글에. 농구를 하지 그랬냐. 아, 댓글이 그래요? 이런 댓글들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의 피지컬 어빌리티가 있으시면 그죠, 그죠. 좋은 일을 좀 하시지. 자, 슈퍼스타의 그래서, 점프력이다. 네. 뭐 이런 네. 댓글들이 있었는데. 아니, 댓글이 다 점프력 관련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법정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법정의 내용이 어땠냐면요. 법정에서 이 선고 중에 그 피고인 이 방금 데브라 레든이라는 분이 아 자기가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선처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판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 이력으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자마자 이제 형을 선고하려고 하는 순간에 화가 나서 이분이 바로 판사석으로 날라서 폭행을 한 거죠. 안 봐주길 잘했네요. 그죠, 그죠. 네. 근데 너무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게 네. 보니까 저 사람은 전력이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형량을 딱 선고하려고 하니까 딱 뛰어들면 아니 맞아요, 말도 맞아요. 못 꺼내게 일단 판사님을 때리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냥 그렇죠. 사람을 때리는 것도 그런데 그렇죠. 할머니세요 보면은 영상 그러니까 거의. 여자 입장에서 네, 얼마나 무서웠을지 연세도 좀 나이가 있으신 네. 여성분이신데 뭐 피지컬 좋으신 분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피해를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네네. 겁니다만 네.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범죄자는 범죄자예요. 진짜. 이제 이 남자는요, 폭행, 혐의, 강탈, 강압을 포함해서 13건의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고요. 네. 이번 사건에 아까 보셨다시피 뭐 판사를 도우려고 했던 경찰관들, 보좌관들, 이분들을 구타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7개가 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타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형 네. 이제는 감옥에서 못 나올 거예요? 아, 판사도 좀 약간 트라우마 생길 수 당연하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트라우마 생길 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법정 안에서는 판사를 보고 아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법정 안에서는 이 그 판사가 존엄입니다. 존엄이기 그쵸. 때문에 판사를 공격했다는 거는 미국을 상대로 공격한 거예요. 와, 진짜 아, 맞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근데 얼마 전에는 막 그 살인범이 저기 판사도 죽 살해하고 대국심에 그런 뉴스도 막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네. 이 사건이 법정에서 일어났다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법정에서 존엄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심각하죠. 이제 감옥에서 썼겠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문화 충격의 이제 네, 하나의 충격, 어떤 네. 이슈로 준비를 진짜 했고요. 문화 충격이에요. 이제 뭐 라스베이거스 지방 법원은 앞으로 이제 사법부와 민원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잘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또 핫한 소식이죠. 네, 굉장히 핫한 소식이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킴 카다시안의 전 남편 카니에 웨스트와 새로운 부인 비앙카 이 센소리에 대한 패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카니에 웨스트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 카니에 웨스트는 1977년, 그래서 올해 47세죠. 네. 지금 뭐 킬라그램 씨 잘 아시겠지만 아, 미국 래퍼, 좋아, 네. 프로듀서,
그리고 또 패션 디자이너죠. 네, 맞죠. 네. 아니, 지금 저기 나온 이름 자체가 네. 굉장히 핫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킴 카다시안, 비앙카, 그리고 카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국 힙합계에서는 힙합의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카니에는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저기 힙합 자꾸 확인을 저한테 받으세요. 네. 힙합 당대 최고의 스타 중에 하나라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죠. 아니 왜냐면 사진이 솔직히 굉장히 노골적이네요. 저는 이렇게 잘 몰라요. 아, 카니 웨스트. 미국 힙합 가수들 카니 잘 몰라서. 네, 제이지님이 거의 넘버 원이시고 네. 그 밑에 이제 맴도시는 분 중 지금 네. 이제 사진을 지금 사진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부인, 지금 일단 부인 보면은 부인이에요. 킴 카다시안인가요? 아니죠. 비앙카 센토리인데요. 지금 저게 무슨 처리돼 있다 그러죠? 안 보이게. 모자이크. 모자이크가 어제부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보고 오타니 쇼에 발음 못한다고 하지 말아요. 네. 아, 부복하는 거 봐. 귀여운 여기. 마음이 담아도 아니, 그러니까 기자하는 겁니다. 아, 방금 전에 사진 두 개를 보셨는데, 이게 바로 결혼한 부인, 두 번째 부인, 비앙카 센토리예요. 근데 너무 닮았어요, 킴 카다시안하고. 너무 닮기도 했고, 원래. 킴 카다시안 님이 너무 이렇게 오버리 섹슈얼라이즈를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한다. 네. 이런 좀 쓴소리를 카니 웨스트 님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현 부인분이랑도 굉장히 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거의 차이가 그 없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카니 웨스트가 킴 카다시안이 자꾸 노출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맞아요. 카니 웨스트가 그 개신교 신자 좀 별로다.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제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차려입고 나와자 나오자 얘기를 하다가 싸웠어요 둘이. 근데 지금 뭐 두 번째 부인은 그 위선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제2의 네. 킴 카다시안을 만드는 건 아니냐. 킴 카다시안을 너무 너무 또 좋아했던 아니 그리고 뭐 그런 전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네. 저런 스타일의 성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런 분 만나 그리고 킴 카다시안 만 사귀기 전에도 비슷한 여자들 맞아요. 다 닮았어요. 우리 두 분은 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 저요? 저는 카다시안 스타일 어때요? 네, 카다시안 같은 저런 스타일, 스타일 딱 질색입니다. 아유. 아유 진짜. 아, 저항 받아도 돼요. 저항 받아도 됩니다. 아니, 내가 내 이상형을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센서리를 듣고 있지 않겠죠? 아니, 둘 다 싫다. 둘 다 싫다.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뭘. 아니, 좀 뭐라 해야 돼? 좀 귀염상에. 아, 아이유 같은 스타일. 자기 할 아이 그런 또 스타일을 싫어하고요. 예. 그냥 던져지지 말아요. 막 던지지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물어본 거예요. 원영석 기자님은 이미 결혼하셨기 때문에 예, 예, 예. 두 분에게만 지금 그렇죠. 킬러 싱글 분들에게 저는 이제 웃는 게 굉장히 예쁜 사람. 아 웃는 게 되게 포괄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죠. 또 저분처럼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실래? 세상에 그런 여자 만나서 그 네. 멘트로 그런 거 받아 나의 개그를 받아주는 그러면 사람. 섹시 아니면 큐트예요? 저는 어려운데 얼굴은 큐트, 근데 이렇게 오래 생각하면 오래 그 이거네 네. 정답은 이건데 네. 오래 생각하면 큐트한 게 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섹시는 뭐 물론 뭐 너무 아름답지만 네. 근데 뭐 큐트 네 큐트가 조금 더 네. 끌리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냥 안 했어 얘기했잖아요 아까 스타일이랑. 저는 이제 큐트한 네. 스타일 네, 좀 큐트 아, 아니, 귀여우시고 너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진행해주고요. 뭐 닭가리 집어넣고 그런 얘기 하는데 지영씨가 황 기자 보면 놀리고 싶어 하는 거야. 맞아요 제가 타격감이 좋은 거 봐요. 아니 그 예전에 혹시 칸예의 그 알몸 스시 논란을 기억을 하고 아 알죠 예 알몸 스시 논란 혹시 아세요? 알몸에 스시 이렇게 올려놓고 네, 그 몰랐어요. 저는. 그 카니가 누가 황제 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좋아한대요 초밥을. 아, 네. 그래서 아,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본인 생일 파티에 그 여성의 나체 위에다 스시를 올려서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자신의 9살 딸까지 같이 초대를 했다 해서 파문이 좀 크게 카니가 굉장히 카니가 솔직히 제정신은 아니야. 네. 솔직히 카니 웨스트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좀 멘탈이 뭐가 이상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네. 에이, 저 그래서,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카니의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카니는 비호감을 얻는 방법 책을 써도 될 듯이라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 아, 많이들 봤어요.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게 너무 맞죠? 좋네요. 네. 네. 이 골든글로브 3관왕을 탔습니다. 이게 이제 보신 분들 얼마나 재미있는지 또 내용도 아시죠? 네. 이 남우주연상은 누구죠? 바로 스티븐 연. 비프의 스티븐 연이 수상을 했고요. 여우주연상은 바로 그 워킹데드의 글렌이죠. 맞죠. 네. 아 저기 나오네요. 저 두 분이 나오시죠. 워킹데드에서도 아~ 글렌이 네. 제일 멋있는 인기 많았어요. 아멘다 왕님이신가? 지금 알리 왕님께서 베트남계 배우시죠. 네. 그 알리 왕님께서 이렇게 두 분이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남우주연상 한국계 배우로는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대박. 아 이건 박수. 그러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건 박수. 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제 친구가 지나가다 봤대요. 스티븐 연을 갤러리아 마켓에서. 네. 동네 아저씨 같다 그러죠. 여기 지나갔는데 몇 년 전에 봤어요. 저기 미나리 인터뷰. 아, 네. 미나리로 이제 그 후보 올라 아카데미 후보 올랐을 때 네. 인터뷰를 이제 한인 언론들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아니, 저를 줌으로 만났어요. 되게 수수하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원래 코미디언으로 출발했다는 것 같아요. 스탠드업 같은 스탠드업 클럽에서. 아, 그래서 코난 그 오브라이언이랑 되게 같이 그러네. 아 내가 이스파 제가 이스파 너무 재밌어. 미국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스탠드업 코미디 이제 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등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예계에서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등용문이라고 예, 이제 들어가는 입문하는 약간 그런 관문 같은 예를 들어서 마이클 네. 키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이렇게 배우 가고 그런 거 같더라고 보니까 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타고 또 그 이성진 감독 우리 한국계 감독이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뭐 상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3관왕을 탔습니다 네. 이 내용은 대충 다들 아시죠 로드 맞아. 레이지가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그 보도를 접하고 이 드라마 말을 착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맞아 이 운전하는 것 내용이죠.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서 첫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그냥 파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건 거는 네. 원래 알리광 역할이 먼저 시비를 걸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누구도 열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럼요, 상황에서. 당연히 열받죠. 네.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네. 차이인 것 같아요. 그 표현을 굉장히 잘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메인스트림 타인종들도 같이 즐겨서 봤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성진 작가가 네, 상을 받고 나서 또 한마디 세게 난리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앞으로 뭐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로? 아, 너무 재밌다. 그 말. 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요즘에는 잘 막 이런 이야기를 잠깐 총맞아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네. 뭐 영감은 무슨 영감이냐면 얼마 전에 그 사고도 있었잖아요. 하이웨이에서 그 로드레이지하다가 총으로 이렇게 쏴서 아기가 죽는 사건도 네. 있었어요. 저기는 또 조코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시안 진행자잖아요. 맞아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 조코이가 사회를 또 골든글로브 사회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스탠드업 코미디 아시안을 비판하는 그런 코미디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네. 그 조코이가 이제 필리핀계인데 네. 같은 필리핀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필리핀 문화를 비꼬아요. 많이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같은 인종을 이렇게 비꼬아서 그 아시안들이 좀 싫어하는 좀 안티팬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얼굴만 보고 아시안인지 잘 몰랐거든요. 아 이게 사실. 가까이서 네. 보면 대놓고 아시안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가까이서 네. 보면. 아마 조금 혼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저기 해프 필리핀계 근데 이분이 무슨 논란이 살짝 있었나 봐요. 네, you wanna perfect monologue인가요? 예, yo shut up. 나의 완벽한 액트를 원하면 너네 닭 쳐라. 제가 이거 이제 한국어로 직역하니까 되게 세네요. 모노로그를 봤는데 조금 이제 좀 수위가 센 농담들을 좀 해가지고 어떤 거는 야유하고 어떤 거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야. 너네들이 지금 웃고 있는 건 내가 쓴 거고 너네들이 안 웃고 있는 거는 다 작가들이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작가들 탓을 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조크처럼 했어요. 네. 요즘에 또 그런 소식들 많이 들리잖아요. AI가 뭐 요즘에 그 사람을 넘어서 간다. 네. 네. 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좀 뭐 다음 소식도 뭐 AI 관련 시간입니까? 맞습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 놀려가지고 그 논란이 좀 됐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냐면 그 풋볼 경기 요새 지금 그 NFL 플레이오프 기간 아닙니까? 거기 그 캔자시티 치프스 응원하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비쳤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를 좀 놀렸어요. 조코이가 오늘 이렇게 뭐 비추고 있네 하는데 안 웃었어 자, 테일러가. 아. 우리가 그 지금 맞아요, 갈 길이 산만리예요. 네, 산만리라고. 네, 네. 네. 뭐 그런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니요, 갈 길이 산만리예요. 지금 파사데나 가야 돼요. 네. 네. 파사데나 한번 가볼까요, 저희? 네. 여기 AI 관련된 버거가 뉴스가. 생겼대요. AI 네, 버거 맞아요.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파사데나에 어떻게 이런 가게가 생겼지라는 생각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는데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의 AI 기반의 레스토랑이 그것도 멀지 않은 파사데나에 오픈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2023년 네. 그러니까 12월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따끈따끈한 지난달. 네, 지난달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와규 버거 for the price of traditional burger. 그러니까 뭐 가격이 좀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아니 그게 지금 고기가 와규래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냥 햄버거 값 정도에 준다는 거는 그렇죠. 인건비를
확 낮춘 거죠. 아, 맞습니다. 어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겠네. 맞아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비싼 고기도 쓸 수 있다 이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사실이에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AI 로봇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요, 요리가 일단 일관성이 돼요. 왜냐면 사람이 만들면 맛이 있었다가 없었다, 짜다, 뭐 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쵸. 일관성이 있고 그쵸. 품질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동일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가격을 저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여기 엄청 평점이 좋고 맛있겠네요. 그건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아니, 평점은 네.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팁도 내야 된다면서. 팁도 내야 된대요. AI가 뭐 팁을 뭐 하려고. 아니 그 로봇이 알지도 못하는데 팁 내야 된다. 정리... AI한테 팁 주고 싶어. 정리를 해 보면 없어. 네. 자, 정리를 해 보면 인건비는 안 빠지는 가게에서 네. 품질 좋은 고기를 쓰고 그다음에 이 되게 균일하게 지금 제품들이 나오는데 네. 팁을 줘야 되고요. 좀 재수 없네요. 그 균일함이 근데... 생각보다 뭐 엄청 맛있진 않다. 근데 의하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주문 조리 과정을 막 이렇게 로봇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팁을 좀 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게 보죠. 왜냐면 약간 박물관에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영상으로 한번 네, 같이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한테도 팁. 지금 여기에요. 네. 댄스 하네요. 뭐 익숙하죠? 주문하는 방식이. 아예 광고 영상인데요. 로봇춤을 추다 보면 음식이 네. 나오나 봐요. 아니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지금 오 신기한데요? 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죠 보는 재미가 있어. 오 이거는 너무 웃긴 게 사람이 마지막에 박스 닫는 로봇이 안 닫고 네. 박스 닫는 로봇은 아직 개발이 안 됐나 봐요. 그게 팁과. 그게 팁값이구나. 그 사람한테 이걸 받아주는 사람한테 거예요. 팁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 박스 하나 닫아주는데 팁을 줘야 되는 와. 이런 더러운 세상. 그래서 팁은 저기 주인이 다 가져가나? 주인장이? 뭐 그렇다고 AI가 돈을 갖고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름이 칼리 익스프레스예요. 칼리 익스프레스. 그래서 위치는 파사데나의 그 그린 스트리트 북서쪽 모퉁이와 메디슨 에비뉴. 네. 주소는 561의 이스트 그린 스트리트. 거기 업주세요. 확실하게 홍보하네. 아니 우리 광고 받아. 우리 이거 받아. 협찬 안 되나요? 아니, 광고를 받아요. 협찬. 우리 먹으면서 좀 하게요. 그러니까 네, 주영님이 이렇게... 이거 하는 가게 아닌가. 이쯤 되면. 칼리 익스프레스는요. 아 모릅니다. 아까 평점 얘기할 때 아는 사람이냐면 물어봐요. 칼리 익스프레스는 이제 지난달에 개장을 했고요. 네. 이용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해서 저희 사실 토론을 더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터미네이터부터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다음 주도 또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4 라이프스타일의 안지영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난주가 마라톤이었다면 이번에 좀 단거리를 이렇게 빨리 빨리. 맞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 홍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우리 제가 또 많이 배운 만큼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배우실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광고를 그렇게 하면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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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아니시죠? 네. 네. 아니, 문화충격 네. 홍보 AI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네. 우리 킬러그램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이제 기억이 오늘도 이거 준비 아니 오늘도 AI 이거 아니시죠? 하고 까먹었어. 오늘도 이거 하세요. 아 오늘도 나 아까 거기에 놀랐어. 이거 로봇 춤 끝나면은 다 되는 거죠. 야 유머가 되게 좀 80년대 특혜 지금 보면. 아 지금 이제 캐릭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일단 의외로 제가 문화 충격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지금 2회차밖에 안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 쉽지 않다. 네 미국 정말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뭐 저지를 향해서 막 주먹을 날리고 점프해서 네. 무슨 섬에 데려가서 아동 성매매를 한다고 막 너무 충격적인 게 끝이 없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나라라는 거를 문화 충격에서 항상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싸가 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고요. 아니 미국 쉽지 않다. 그거 딱 괜찮네요. 그러니까 미국 네. 쉽지 않은 쉽지 미국에서 우리 문화 충격 2는 어때요? 문화 충격 2가 지난 1편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스피디해졌다. 맞아요. 퀄리티도 좋아진 느낌입니다. 예,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즐겁게 사실 시청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얘기 우리 저번에 첫 방송 같이 우리 모니터링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실시간으로 뭘 많이 올려주시고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고 네. 욕도 많고 맞아요. 칭찬도 많고 하지
관심이지만 관심입니다. 그 맞아요.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주는 관심이고 네. 저희가 거기서 이제 보완할 점 고쳐 나가고 네. 또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는 이제 문화 충격 되도록 노력합시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세상은 이 요진영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그만큼 희노애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인데요. 이 하지만 우리라는 작은 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요지경인 세상의 이모저모 그리고 피드백을 모아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문화충격 시즌2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문화충격 시즌2 에피소드 3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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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사랑해서 무서워서 폭력을 견뎌내는 생존자들. 무관심 속에 생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가정폭력.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